자, 그럼 지금부터 역촌리 명예의장 선거가 시작됨을 정식으로 선언합니다. 아, 이게 되게 떨리겠다, 근데. 이게 진짜 떨려. 저 단상에서. 멘트. 이장님이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. 이장님이 나 한복 입었다 이걸로 바꿔야 돼. 경선하게.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오셨죠? 안 될 거 알면서도 앉아 계시 말고 자신 없을 빨리 가세요. 아니 일단 의상부터가 우리 노력하고 우리가 그럼요. 장난이 아니니까. 네. 좀 있어요. 약간 집안이 다른 느낌. 엘리트 집안이고.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장동혁 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. 아니면 버린 것 같아요. 오. 오. 이장님 오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주 마을 이장님이십니다. 동물이다. 저희 팀이라고요, 저희 팀. 엄청 잘했어. 이 마을 이장님이십니다. 예를 갖춰라! 가세. 너의 아킬레스건을 조심해라. 젊은 세대, 10대부터 20대의 표심을 사로잡는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? 잘생겼다. 아역배우 네, 출신이죠. 이제 뭐 도영이 형 같은 경우는 10대, 20대 나이를 책임지기엔 조금 연세가 이제 들으셨습니다. 그러니까요, 제가 이제 우리 또 이만기 후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너무나 아시기 잘 아시겠지만 그 정말 이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. 낙선도 해보셨고 그만해 같이 하나 둘 셋 이만기의 이 이만기의 이 이만기의 이 이만기의 이 이만기의 이 이만기의 이
비가 좋아 비만기 비만